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은 셀트리온의 아주 종가가 시원하게 끝났죠. 오늘 참 2월 1일 월요일 스타트가 좋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답지 않은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셀트 스탑 델라 놀란 외국인 셀트리온 역대 최대 순매수. 거의 오늘 외국인이 쓸어 담았어요. 90만 주 이상. 셀트리온 14.51% 오른 37만 1000원에 마감. 14.5% 올랐습니다. 한국판 게임스탑엔 셀트리온 스탑 운동을 펼칩시다. 1일 증시에서 미국 뉴욕 증시처럼 반공매도 운동 조짐이 나타나면서 공매도 피해주로 꼽히는 바이오시밀러 업체 셀트리온이 급등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언론도 공매도 피해주라는 거를 전날보다 14.51%나 뛰어올라 37만 10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경쟁으로 장중 38만 30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이날 코스닥 공매도 금액 기준 1위 바이오 업체 HAB도 외국인 매수세가 500원 넘게 몰리면서 전날보다 7.22% 오른 96,500원에 마감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막대한 공매도를 해놓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를 우려 급하게 공매도 쳤던 주식을 되사들이면서 셀트리온 등의 주가 급등이 벌어졌다고 추정한다. 이제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네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대한 헤지펀드들이 개인의 힘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공매도 목적에서 빌린 주식을 되찾기 위해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현재 공매도 잔액 약 2조 1600억 원, 코스피 종목 가운데 독보적인 1위죠. 현재 국내에선 작년 3월부터 신규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기존 공매도는 일정 수수료를 내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만기가 계속 연장되는 게 문제죠. 외국인 등이 급하게 매수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 증시에서 공매도 세력이 공격한 게임스톱 등의 주가를 끌어올린 미국 개미들의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주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 3만 2천여 명이 모여있는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 투여는 미국의 주식 게시판인 월스트리트 배치의 한국판인 K스트리트 배치를 만들 것이라며 셀트리온, HLB 등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다수 상장회사 주주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배치는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얻는 공매도 세력에 대항해 개미들이 게임스톱, AMC 등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본떠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날 외국인은 셀트리온 주식을 3,500억 원, 무려 3,500억 원을 넘게 사들였는데 이는 역대 1위 금액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이른바 셀트 삼형제가 모두 급등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익절 운동에 나선 모양이다. 이날 개인들의 셀트리온 주식 매도액은 4,400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매도는 역대 1위 순매도 규모다. 우리 셀트리온 진성주주 여러분, 절대 우리의 주식은 한 주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오늘 2월 1일 월요일 아주 즐겁게 시작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한국가 가면 긴급 라방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